그게 제가 나이 이제 80이 넘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찌그러진 얼굴이, 찌그리시는 얼굴이 생각이 나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서 참 한국 통일당 이렇게 창당해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가족에서 일어났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 있고 공산당의 만행을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알릴 수 있게 해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없고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는데, 이 왜 우리 가족이 그들로부터 숙청을 받았으며 그들로부터 인민 재판을 받게 됐는지를 먼저 잠시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 신우주 옆에 가면 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. 모이신 분들이 한 60%, 70%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, 거기에 갈리라는 마을에 한시촌이 있었습니다. 그 한시촌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선지자가, 선지자가 먹을 것,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, 거기에 소년을 가장 갓 벗어난 한승렬이라는 청년집에 그 사람하고 맞닥뜨렸는데 간단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. 그분과의 그때 양코백이 약 130년 전에 이상의 세월이 전의 얘기인데, 그분과 그 선교사와 그 한승렬 씨가 그 자리에서 통해가지고 말도 모르지만 소리도 안 지르고 배척도 안 하고 그 스코틀랜드의 선지자를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, 가정예배를 드린 제일 시초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. 한승렬 씨.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딸 다섯과 아들 하나를 낳아서 육남매를 낳아서 내서 키운 가정에서 그 아버지 한승렬 씨로부터 이 종교를,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됐는데, 셋째 딸, 막내 딸이 가장